지난 6일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제1회 한중청소년예술제가 포천 바노라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. 제1회 한중청소년예술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총 6일간 개최되는 한중청소년 문화 예술 발전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진행됐습니다. 제1회 한중청소년예술제 및 청소년 글로벌 리더스쿨 행사의 일환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인일보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경기국제교류협회와 중국 북경 브릿징 그룹의 주관으로 경기도와 포천시 등 기관단체가 후원했습니다. 이날 개최된 한중청소년예술제는 포천시의 시립민속예술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청소년으로 구성된 30개의 팀이 노래와 춤, 공연 등 다채로운 끼를 발휘한 예술제, 중국 내 방영을 위한 중국 CCTV 녹화 공연과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表情，